일단은 이 지금 아들 자손이 네. 지금 혼사를 했습니까? 했어요. 혼사를 했는데 왜 혼사가 뭐 저기가 아니고 혼자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관제 들렸어요? 지금 여기 안 살아요.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예. 중국에서 일단 마누라하고 애들하고 다 같이 있는데. 네. 예. 근데 혼자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도 없고 거기에서도 자기 혼자라 그러거든요. 혼자 외톨이처럼 있든지 그래야지 되지. 그리고 이 대주가 지금 관제 물렸어요. 관제가 뭐예요? 소송 물렸다고요. 소송? 네. 법적으로 뭔가가 예. 물려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들 때문에 뭐 보러 오셨어요? 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언제 좀 편하게 살란가 싶어가지고. 지금 이거 해운 넘어가기도 힘들고, 예. 52, 50세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한국에 네. 안 그래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와요, 소송 붙어가지고. 그게 관제가 붙는 거기 때문에요. 오면 순서 잡으러 가든지 어쩌든지 뭐 하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엮여가지고 있어요. 그 혼자도 같이 있다 그래도 같이 안 있거든 식구들이랑 지금 자기 피신하듯이 뭐 하듯이 마음을 아니요, 어제도 전주르고 전화했는데. 전전긍긍하고 만신 얘기하면 그냥 그런 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예. 우리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고 여기 타로 좀 보는 데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예. 네. 그랬으니까 수요일 내로 돌아오기 어렵다. 어렵고 지금 관제가 붙은 상황에서 중국에서 오기는 더더욱 어렵다. 뭐 부모자의 걱정을 면하느라고 어쩌느라고 그러고는 있다 하지만은 얘가 지금 혼자서 전전긍긍 난리가 났어요. 혼자 감투를 쓰고 뒷공매기에 뭐가 뱀 따라붙은 것처럼 물려갖고 있거든요. 그랬으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집에 예. 지금 양자로가 썼다 합니다. 양자로 갔든지, 그러니까 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남의 집을 주라 했어요. 이 집안에. 예.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는 사람이 또 하나 따라듭니다.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도 둘이고 할머니도 둘이에요. 이 집안에. 류씨 집안도 그렇고. 그리고 이씨 집안에 할머니 자가, 예? 청춘에 갔는 할머니도 있고. 여기에 조상 누름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류 씨의 자손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원체 빌고 닦아라 했는 집이지, 예? 십자가 맞박이이고, 예? 울머지고 젊어지고, 댕기는 사람들 있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에서 노자 가지만은 류 씨하고는 상관없이, 그래도, 근데 발목을 잡는다 그러거든요, 그 조상들이. 그랬으니까 이건 어디 가서, 뭐 아시는 데 있으면은 좀 풀어봐야 될 일입니다. 자손들이 엄마를 포함해가지고, 여자 몸이라 그래도 굉장히 남자 직성을 타고 나라 했어요. 더운 제가 밥, 찬 밥, 가리지 먹, 막 가리지 않고 먹고 안 살아라 가려요. 했고, 그러고 한대고 원대라 했어요. 아, 이제 남자 때문에, 그러니, 박복한 사주다. 여지까지 끌고 가는 것도, 애 많은 인생인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직도 자식들로 인해서 이 고자가 너무 높고, 외롭고, 마음대로 안 되고, 눈을 뜨니 인생이라 그래요. 자는 밤에 저승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눈도 못 감겠죠. 내일 못 뜰까 봐. 불안하다 그래. 이 자손들이 다 그렇다. 근데 엄마 마음은 애통하게 생각하고 비통하게 생각하느냐? 밖에 따라와 갖고 있겠지만은 그렇지는 않다. 앞으로는 이말저말 해가면서 엄마 어쩌고 하지만은 뒤로는 굉장히 대못을 받고 비수를 꽂고 그렇게 하는 애 많은 자손들이라 했다. 그래도 우리 류 씨의 자손이 잘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이 자손은 자기가 망치는 격은 아니야. 뒷대가 안 따라주는 격이지. 그리 답답할 노릇이다 그래. 그래도 올해 상간 지나고 내년 수까지 곡히 보자 그런다. 그러는 것 같으면 어디에서 소식이 들든 뭔가 날아들 때 엄마가 가슴 철렁한 일 있습니다. 엄마가 힘이 돼줘야 된다 그래요. 아들한테. 네. 그랬으니 형제지간도 형제이신도 아니고 이 아이 지금 혼자 굉장히 마음 아프거든요. 그랬으니까 전화하시는 것도 때로는 조금 덜 하시고 예? 그게 낙이라 그래도 그래도 조금 더 참으시고 왜냐하면 부모가 전화가 오면 애 많은 자손이라 자꾸 더 걱정이 돼요. 그러면은 더 괜찮아 괜찮아 이러는데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실이고 이렇다. 알겠어요? 그랬으니까 우리 기준님 멍걸음 하셨는데 딱히 저기하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자손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이제 틀렸어요. 아시죠? 이제 틀렸고 다갈길 가기 전에
뭐든 이렇게 해보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대주가 올곧고 대쪽 같은 면은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 살아야 했고 그랬는데 이 지금 류 씨의 집안이 조상들이 굉장히 한량입니다. 난 퍼주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호인 중에 호인이 사실은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매력은 없거든요. 여자들 봤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다마는 류 씨의 자손이 중국에 있다 그러는데 우리 신랑도 중국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사정은 어느 누구보다 더잘 압니다. 아는데도 이런 것들이 엮여갖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마음이 안 좋겠습니다. 그래서도 뭐 어떡하겠어요. 건강 챙기시고. 근데 이 지금 류 씨의 지금 아드님, 저 뭐야, 아버님이, 예? 명줄이 접촉이 됐다가, 명절 접촉된 건 끊어졌다가? 네. 끊어졌다가 접촉이 됐다, 끊어졌다 접촉이 됐다 이럽니다. 예. 그랬으니까 조금 몸을 잘 돌보셔야 되겠습니다. 80 하나까지는 기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열리지 않도록 아니면 뭐 그거는 뭐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이니까요. 예, 그렇죠. 접촉이 됐다가 막 이럽니다. 예. 그랬으니까 근데 공부도 건강상에는 저는 어떨까요? 엄마는 지금 눈을 못 감는 사실 형국이에요. 걱정이 많아서. 네. 혹시나 철렁한 가슴을 내가 보지 못하게 될까봐 아니면 내가 이 자손들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안 될까봐 책임감이 양 어깨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발 뒤치 툭 땡기고, 막 그런데도 삶의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냥 사니까 하루하루 사는데 눈을 못 감는다. 예? 맞습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떡합니까? 아휴, 지금 뭐, 딸 둘에 아들 하나는 되는데, 딸들은 뭐, 밥은 먹고 살지만 아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어떤 거 걱정하세요? 에휴, 근데 이렇다 저렇다, 응? 뭐 귀신 노름이다, 못하시다, 못하시다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맞죠? 그랬으니 뭐 해결 방법도 없는 거고, 뭐 무당집에 와가지고 구타를 한들, 뭐 비방하라고 한들 자손이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만신인 내가, 무당인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갑자기 막는다고 막혀지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맞죠? 뭐 오늘 굿한다고 내일 당연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애만도 쓰지 마시고 어만도 쓰지 그런 건 마시고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올해 해운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내년 새 어디 여기 가까우시면 한 번씩 초하루나 보름에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 자손을 위해서 좀 빌겠습니다. 뭐 돈을 떠나가지고 하고 안타까워요. 우리 신랑도 거기에 있는데 참 걱정 많죠. 우리 신랑은 그냥 밥 먹고 눈 뜨면 회사 가고 이러는데도 코로나 때도 잠한숨못 자고 내가 근데 또막 뉴스에서 막 뭐도 나오고 이러면은 근데 중국하고 또 여기하고 또 상황이 틀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틀리죠. 비밀리에 막 그러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어떨 때는 막 속이 철렁해. 우리 시댁 어른도 그렇고 우리 친정엄마도 그렇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좀 막아보고 사신고의 길문 열어가지고 내가 좀 빌어놓겠습니다. 그랬으니까 마음 편하게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엄마가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태산 같은 거 지치지 마세요. 가슴속에.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